임재범 근황 갑자기 잠적하더니 왜 이런 모습으로 너를 위해 비상 부르던 때 엊그제 같은데 안타깝다. 임재범 근황에 또다시 시선이 모였다. 21일 가수 임재범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최근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의 노래가 등장하며 그의 근황에도 궁금증이 이어진 것. 임재범은 지난 2015년 무대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2017년 암투병 중이던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근황이 전해지지 않은 것. 임재범은 부인이 별세하기 직전에부터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부인의 곁을 지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였다. 활동 당시 임재범은 돌발 행동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1년 MBC 우리들의 일밤 미국 촬영 중 잠적한 것. 임재범은 미국의 거리에서 발견됐다. 임재범은 제작진에게 삑사리를 내놔 자신에게 무척 화가 났다 라며 잠적 이유를 말했다. 현재 임재범의 복귀 시점을 예측하는 이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임재범은 1962년생으로 올해 나이 60이다. 2. 임재범 잠적 5년째 그대는 어디에? 로커라는 주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여러 인물과 음악 중에서도 대중의 입에서 절대 빠지지 않을 인물이 있다. 바로 임재범이다. 독특한 음색과 포효하는 듯한 샤우팅, 발성 자체에서 전해지는 그만의 감성은 수많은 팬들을 끌어모았고 그를 대한민국 정상의 가수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1986년 시나위의 보컬로 데뷔한 그는 늘 시작으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노래했고 이 중화는 발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래방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들에게 불려지고 있다. 임재범을 대중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한다. 시나위, 외인부대, 아시아나 등의 밴드로 대표되는 그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굵은 음색, 찢어지는 듯한 샤우팅이 있고 솔로로 전향한 이후 등의 록발라드에서 보여준 그만의 감성이 있다. 그의 가창력과 특유의 음색은 대중들은 물론이요 수많은 음악 프로듀서들과 작곡가들도 하나같이 인정하는 부분 중 하나였다. SBS에서 임재범의 노래를 프로듀싱하던 김영석은 가수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저 반 정도만 했으면 한다 며 그의 가창력을 극찬한 바 있다. 많은 후배 음악인들의 그의 음악에 존경을 표했고 KBS에서도 임재범은 세 차례 전설로 출연하며 그의 영향력을 과시한 바 있다. 2015년까지 활발히 활동하던 그가 2016년 전국 투어 콘서트 이후 지금까지 종적을 감췄다. 2017년 부인상, 2020년 그의 생부였던 임태근 전 아나운서가 별세했을 때 상주로서 자리를 지켰다는 뉴스가 지난 5년간 그가 세상에 보여준 행적의 전부였다. 그의 히트곡라는 제목처럼 임재범은 다시 긴 침묵에 들어갔다. 공백기가 잦은 가수의 삶. 임재범은 음악팬들에게 공백기가 가장 작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1년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지상파 방송에 거의 출연하지 않고 라이브 무대 위주로 활동했다. 어쩌다 TV에서 임재범을 보는 날에는 그는 여김없이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만 서 있었다. 그는 온전히 음악인으로서 인정받길 원했기 때문이다.